지금 우리나라는 카페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평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상대방은 그러한 정보를 듣고 공감과 비판 그리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각자가 겪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얘기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연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과 회사에서 나누는 대화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를 비교해 보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은 재밌고 더 많이 웃게 되고 그로 인해 말을 많이 하더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이 큰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맞는 일은 힘들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카페에서 자신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대화를 합니다. 이로 인해 미래의 일자리는 지적인 일자리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 스타벅스는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스타벅스가 속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사회에 정성을 다합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큰 인기를 얻고 글로벌 확장을 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타벅스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공헌과 스타벅스의 인기 다음으로 존중을 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상생의 노력이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나누었던 대안은 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회의 모순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여 사회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넘어서 해결할 때입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국제사회의 문제를 알 수 있고 연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연구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우리나라 국민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